안녕하세요. 루스테크 루테란 신년 감사제에 오신 모험가 여러분, 그리고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모든 유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정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텐데 너무나 반가운 마음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우리 모험가 여러분, 또 시청해주고 계시는 우리 유저 여러분들께 제가 대신 스마일 게이트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로스트아크 인비테이셔널, 그리고 지금 로얄 로더스 중계까지 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는데, 제가 인연이 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그래서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으시죠?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요, 2019년 공식 서비스 이후에 약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아직까지도 로스트아크를 사랑해 주시는 정말 많은 팬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련이 된 행사입니다. 모쪼록 이번 행사를 통해서 로스트아크의 운영진들과 좀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께 좀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로스트아크의 메인 디렉터 금강선 디렉터님의 감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위험한 자리죠. 얼굴을, 네, 제가 얼굴을 또 이 행사에서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왔습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로스트아크를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1년이나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랑 저희들이랑 조금 더 뭐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나름대로 또 이제 열심히 뭐 다 원하는 것만 하진 않았지만, 네, 열심히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만남의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시간, 주말인데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저희 또 로스트아크가 뭐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귀한 발걸음을 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 행사가 그 형식적인 그런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 뭐 큰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그 2020년 저희 아마 궁금해하실 그런 로스트아크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들고 다시 올 건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희 뭐 연출이나 음악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좋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BGM, OST를 가지고 저희가 좀 작은 음악회를 준비해 봤어요. 네. 그런데,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프로 연주자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스스로 작곡가분들께서 직접 연주를 이렇게 해 주시기를 원해 가지고 연습도 많이 하고, 뭐 프로만큼은 아니겠지만 조금 부족해도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피아노랑 기타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속삭이듯이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합주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유심히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렉터님의 인기가 짱입니다. 나올 때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앞서서 계속 디렉터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마음이 너무너무 설레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얼마만큼 정말 야심차게 마음을 먹고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 로스트아크를 사랑하시는 팬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0년 로스트아크 루테란 신년 감사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사부터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막 박수 치셨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운드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음악회를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게임 OST를 실제로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듣는 느낌과 또 굉장히 색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아, 여기만 그러신가 봐요? 아마 다 그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게임을 즐기는 매력 중에 하나가 또 이 OST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시작을 멋진 음악과 함께 출발을 해봤습니다. 아마 지금쯤 이제 좀 조금씩 이제 식사도 하시고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루테란 신년 감사제의 분위기를 저 혼자 약간 좀 역부족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특별 MC를 좀 모셔봤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네, 모험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현실 슈사이어로 태어난 불면 이성준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현실 슈사이어. 네, 그래서 네. 본인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클래스는 뭡니까? 바드요. 네? 아, 이제 그러냐 이런 분도 바드 할 수 있어요. 왜요? 네. 바드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네. 아, 오늘 불면 씨가 저와 함께 여러분들과 좀 신나게 한판 놀아보려고 하는데 반가우시죠? 여러분들 반가우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순간 지금 당황했잖아요. 저도요. 네. 자, 앞서서 좀 잔잔한 분위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을 조금 번거롭게 그리고 머리를 좀 바쁘게 한번 저희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퀴즈 시간입니다. 네, 저 처음 준비된 코너는 저희가 퀴즈 코너고요. 지금 각 테이블별로 8분씩이 한 팀입니다. 한 팀씩 이루어서 지금 테이블에 배치되어 있는 리모컨을 통해서 네. ABCD 버튼을 통해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코너고요. 네. 저희가 또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또 이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선물 먼저 걸려 있습니다. 1등 상품 네. 각 테이블별로 그 상품권 5만 원권 8분께 다 드립니다. 아, 1인당. 네. 1인당. 그러니까 그거 갖고 이렇게 나눠 가지세요.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저희는. 그렇죠. 아, 1인당 드려요. 어쨌든 오늘만큼은 테이블별로 같은 팀이기 때문에 꼭 같이 협의해서 그리고 2등에게는 상품권 3만 원. 그리고 3등에게는 토토이끼 쿠션을 전체에 드리도록. 아, 쿠션 좋은 건데요. 왜 갑자기? 네. 그리고 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들 이 순간만큼은 이제 게임에서도 매너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또 검색하는 건 최대한 지양해 주시고 정말 매너 플레이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혹시나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테이블에 8분이 다 안 앉아 계실 경우가 있어요. 화장실을 간다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옆에 분 것까지 같이 눌러 주셔야 됩니다. 네. 같이 눌러주셔야 돼요. 무조건 네. 8개의 정답이 들어와야 점수가 체크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니까 혹시 우리 자리에는 7명밖에 없는데요 하시는 테이블은 한 분께서 리모컨을 2개를 같이 조작해 주셔야 돼요. 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셨죠?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1등을 위해서 다들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총 문제는 13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정답을 가장 많이 맞힌 팀, 그 맞힌 테이블에게 저희가 상을 드릴 거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 테이블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벌써부터 지금 긴장하고 계세요. 물 벌컥벌컥 들이키셨어요. 네. 혹시 모르지만 여러분들 1등 한다는 거 문제가 또 난이도가 또 있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카메라가 이렇게 쭉 하고 지나갔더니 야 역시 갑자기 저한테 손을 흔드시길래 저는 무슨 일인가 그랬죠. 저희가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 로잘 알 첫 번째 문제입니다. OX 퀴즈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녹고 있는 젤라토를 제작 의뢰한 뒤 7분 뒤에 먹어야 푹 잠긴 젤라토의 맛을 볼 수 있다. 있으면 A,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B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7분일까요? 7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5분, 6분. 여러분들 지금 검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감을 믿으세요. 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카운터를 빠르게 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 절대 검색하지 마세요. 자, 시간, 시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3, 2, 1. 끝났습니다. 자, 과연 대부분이 4%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X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모험가 분들이 거의 정답을 다 아시겠지만 이 4%가 정답이라면 네. 벌써부터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정답 보여주십시오. 4번! 네, 뭐 거의 모든 분들이 아시는 문제죠. 네. 나 5 눌렀다. 손 들어봐요. 나 5 눌렀다. 아, 저기. 아, 소신 있으시네. 어우, 정직하게 손 들어주시네요. 네. 선물 네. 없어요, 선물? 저분께 쿠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 정직합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나도 틀린 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네, 다음 네. 문제 바로 보여주세요. 자, 오늘 행사의 주최자인 루테란의 왕 실리안이 선호하는 선물 물품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A. 리베하임의 장미, B. 로나운의 건축개론, C. 레오나트 고구마, D. 애니츠 무공서입니다. 이게 문제가 사실 네. 이게 모험서라는 게 호감도를 거의 뭐 채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원하는 걸 갖다 줘야 되는데 자, 아닌 거예요. 아닌 거. 네. 꼭 이렇게 나는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 꼭 아닌 거 고르라 그러는데 맞는 거 고르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자, 아닌 거 시간 갑니다. 자, 보내주 6, 5, 4, 3, 2, 1. 자, 과연? 자, 두 개. 대부분 레오나트 고구마 선택하셨고 네. 애니츠 무공서도 만만치 않게 좀 있습니다. 이 고구마 대 무공서 싸움이거든요, 지금. 네. 정답 보여주십시오. 레오나트 네. 고구마. 아, 요거는 22%면 적지 않거든요. 네, 이건 좀 희비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적지 않아요. 이게 그럴 수 있어요. 테이블별로 야, 무공서다. 맞아, 정답이야 해서 다 무공서 드신 팀 있을 수 있어요, 테이블. 혹시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아, 저쪽 저기! 여기 또 계시네요. 저쪽 테이블 망했죠? 네, 네. 네 상품은 위로의 말씀으로. 네. 네. 자, 다음 퀴즈입니다. 세 번째 퀴즈. 아크를 보관하고 있으며 베아트리스가 있는 장소인 문제가 쉽다. 이게 뭐예요, 문제? 아니 우리 뭔가 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자, A 트라이포드, 네. B 트리시온, C 트리시트, D 트라이앵글. 저는 D 누를 거예요. 저는 D. 저는 D. 지금 정소린 캐스터님을 믿고 D를 했다가 이게 무슨 파장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설마. 네. 자, 정답을 모르니까요. 네, 시간 드립니다. 이거는 뭐 너무 쉬워서 빨리빨리 시간 지나가도 되죠? 3, 2, 1. 정답은? 100%! 그치? 이런 문제를. 지금 문제 누가 내셨어? 예. 저 이거 문제 나오자마자, 이런 걸. 사실 거의 정답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단 한 번이라도 틀리셨으면 대박이었는데, 그런 분은 안 계시네요. 자, 네 번째 문제 갑니다. 자, 정답은 트리시온이 맞습니다. 정답 안 했네요. 예. 자, 4. 로스트아크를 즐기다 보면 섬의 마음을 얻을 수 있죠? 어렵게 얻은 섬의 마음을 보관하는 이 석상의 이름은? 근데 이게 사실 항해 예전에 다들 많이 도시고 지금도 도시겠지만 다들 한 번쯤은 다 가봤고 이름도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약간 이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네. 자, 프키온의 석상, 안타레스의 석상, 아크투루스의 석상, 기에나의 석상. 자, 이것도 시간 갑니다. 자, 이게 사실 이 문제도 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쵸. 웬만하면 정답이 거의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자, 과연? 이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 자, 기에나의 네. 석상이다. 이번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자, 디번. 네, 정답이 맞는지 또 확인해봐야죠, 저희가. D를 눌러주셨어요. 네. 자, 확인합니다. 맞히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 테이블만 망한 채로 계속 지금 쭉 진행이 되고 네, 있어요. 다 들었거든요, 아까 전에. 네. 근데 저희가 또 문제가 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몰라요. 아직 이제 웜업. 좀 쉬운 문제를 초반에 드린 거고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OX 퀴즈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2020년 1월 11일 오늘 기준 로스트아크의 전체 클래스 숫자는 16개이다. 나 어려운 문제 드립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지금 체리고 있어요. 몇 개야? 이 맞나? 야.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닐 수 있거든요. 딱 걸렸어. 네. 하필 저분이 카메라 바로 앞에 계셨어요. 근데 이게 또 그만큼 정정당당하게 검색 안 하시고 세려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자. 다 누르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시간 갑니다. 16개가 맞다. 네. 5, 16개가 아니다. 14개다. 17개다 하면 X. 오! 와. 8대 2예요, 이것도? 네. 자, 20% 소신을 갖고 눌러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정답 보여주십시오. 네. 최근에 홀리나이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16개가 정답입니다. 원래는 15개였는데 네.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자, 20%는 가장 최근 거를 깜빡하셨을 그렇죠. 수 있어요. 예. 저희가 손들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이게 또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럼요. 예. 자, 루테란 동부에 위치한 아크 던전, 루테란 왕의 무덤을 경험한 유저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신뢰의 아크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라디츠, 카르타, 엘피스, 아스타. 자, 여러분들 사실 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네. 보면은 딱 느낌 오시잖아요. 맞죠? 자, 그래도 지금 회의 중이세요. 맞나 아닌가? 네. 자, 이제 정답 관련해서 저희가 또 시간을 약간... 너무 많이 끄는 것보다 빠르게 넘어가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자, 가겠습니다. 시간! 3, 2, 1 자,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자, 이거 많이 나뉘었어요. 예, 나뉘어졌는데 그래도 아스타가 많고 네. 자, 그 다음이 라디체 하고 조금 나뉘어졌어요. 사실 뭐 이 정도면 이제 시비가 좀 많이 나뉠 거라서 이 문제 정답이 D일지 네. A일지 뭐 다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답 공개해 주세요. 자, 아스타 루테단이었습니다. 와, 근데 이번에는 오답자가 꽤 많아요. 예.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게 테이블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팀들끼리 정답을 좀 모으는 느낌이 있는데 탄식이 나온 데도 있고 맞다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다음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대한 여러분 상의하지 말고 예, 바로 소신껏 눌러주셔야 돼요. 자, 암살자 뿌리 클래스가 연주를 위해 사용하는 악기는? 자, 보기 주세요. 호른, 단소, 비파, 플룻. 자, 이미지로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안 보이시죠, 자, 지금. 네, 안 보실 것 같긴 해요, 지금. 아니, 정답을, 예. 자, 시작합니다. 네. 호른, 자. 단소, 비파, 플룻. 자, 각종 과연? 악기들이 다 나왔는데, 자, 볼까요? 야, 아. 우와! 오! 단소! 단소! 단소 1%! 이분 계신가요,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저기. 자. 카메라 제일 뒤에 분. 네. 당당하게 내가 왜 단소를 단소라고 했는데 왜 당당하지 못해요? 자, 단소. 맞나요? 저분께도 쿠션 주세요. 주세요. 왜 정답도 안 보고? 아니 일단... 모르죠. 혹시나 이게 1%의 네. 주인공이면 받는 거고 그럼요. 아니면은 많이 아쉬우니까 드리는 거고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네, 플룻입니다, 여러분들. 네, 물론 단소같이 생기기도 했잖아요. 네, 사실 뭐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생겼어. 이게 또 스토리 많이 안 보고 이미지 보고 이게 난 평소에 단소가 더 좋은데 그냥 단소 그럴 수 눌렀을 있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자, 짱이십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고 어느 가디언의 치아인지 맞춰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난이도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있죠? 네.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네. 자, 이거예요. 이 치아. 흑의 요호, 벨가노스, 아카테스, 어둠의 레교로스. 자, 여러분 힌트 필요하세요? 아, 힌트 안 필요해? 힌트 없어도 돼요? 다들 아세요? 다 안 돼요. 여긴 다 아신다고 하고 힌트, 이쪽은? 힌트 필요. 아세요? 아신다는데요? 네. 자, 시간 가겠습니다. 야, 이거 이빨만 봐도 이게 다 아는군요. 치아를만 봐도, 이만 봐도. 아니, 이 이빨이 과연 누굴 걸 거냐. 자. 오, 갈렸어요. 약간 갈렸습니다.
이거 설마 어둠의 네기오스 주변이 어두우니까 네. 이거 그냥 많다 이렇게 아실 수도 있고요. 자, 힌트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자 벨가누스를 제일 많이 누르셨습니다. 네. 정답 가겠습니다. 정답은 아카테스 씨였습니다. 필요 없다고요. 저기 다 맞추셨어요? 오우 저기 아까 없어. 다 틀렸잖아요. 아까 다 틀렸는데 다 맞췄어 이번에. 아니 네. 아니 제가 힌트를 뭐라고 드리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정면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측면을 생각하세요 이러려고 그랬는데 힌트 필요 없다 그러셔서 나는 다 맞으실 줄 알았죠. 네. 아 이게 사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를. 맞히신 분들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예, 아카테스의 이빨이었다 확인시켜 드렸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로스트아크에 등장하는 군단장의 목소리입니다. 잘 듣고 어떤 군단장인지 맞춰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나오나요? 좀 더 날 뛰어보라고. 이거 다시 한 번요. 네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좀 더 날 뛰어보라고. 꼭꼭 숨어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약간 의아해하시는 또 표정도 있고 저희가 보기 한번 또 바로 보죠. 그러게요. 자 마수 군단장, 광기 군단장, 질병 군단장, 몽환 군단장. 자 여러분들 정답 눌러주세요 지금. 이게 문제가 근데 목소리만 딱 들어도 이제 아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이거. 자 과연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100% 찍었으면. 틀려도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정답이에요. 물론 정답이겠죠? 네, 바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정답은? 네. 네, 이번에도 100%. 사실 제가 봐도 광기 느낌이 네. 있었거든요. 목소리만 들어도. 네, 다 맞히셨어요. 네.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바로 넘어가 봐야죠. 자,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그럼 다음 음성의 주인공이 등장한 던전의 이름을 맞춰보세요. 눈을 떠야 할 때가 왔군. 운명을 피할 수는 없다. 죽음이야. 검게 물들어라. 자, 보기 이렇게 음성을 세 개 연달아서 들려드렸어요. 자, 이 던전의 이름은 산과 죽음의 경계, 크라잉스톤, 물에 잠긴 폐허, 만월의 고택까지. 자, 과연 어떤 어떻게 던전? 이번 문제는 좀 어려운가요? 아 지금 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금 열심히 얘기 중이에요. 왜냐하면 맞춰야 되거든요 정답을. 그럼요. 자 근데 상의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 들었더니 네.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열심히 100분 토론하고 계세요. 아 그렇죠. 사실 뭐 이렇게 테이블끼리 토론해서 네. 근데 정답이 다 맞출 수도 있는데 다 틀릴 수도 있다는 게 더 큰 거거든요 지금. 자 시간 가겠습니다. 자 1 자 과연 여러분들의 모험가분의 선택은? 와 산골지금의 경계가 압도적입니다. 자 이게 느낌이 딱 그렇거든요. 이게 9퍼 정도면은 네. 한 테이블이 전체 걸었다는 건데 이거 느낌이 지금 저를 보고 웃으시는 분들 좀 계세요. 네. 네. 자 산과 죽음의 경계 정답 가겠습니다. 맞췄어요. 네, 3과 죽음의 경계 정답입니다. 예, 이러면 C하고 D를 선택한 테이블 하나씩 있을 건데 아 거기 예, 단체로 같이 틀리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선물을 8개씩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1%가 나오면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네. 지금 아까 저한테 아까 질문에 대한 그걸 저한테 얘기를 주셨는데 제가 지금 소리가 작아서 잘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만 사인 주세요.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아르테미스 뷰포인트는 10개다. OX. 자,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에이. 저희가 모음에서 모으다 보면은 그냥 뷰포인트 찾아만 가지 이게 몇 개인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O면 A, 그리고 X면 B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더듬어 보세요. 내가 몇 개를 모았는지. 물론 이게 생각나면은 사실 자, 회의는 죽인데 정확하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도 저희가 지금 카운트 바로 해봐야겠죠? 네. 네. 카운트 진행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수근수근 다들 모험가분들이 자 과연 모험가분들의 선택은
자, 22%대 78%. X가 더 많았습니다. 10개가 아니다라는 거죠. 10개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셨습니다. 자, 정답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8개였습니다. 오, 이게 박수갈채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다 맞췄군요. 저쪽에 네. 어떤 분은 그렇지 이러셨어요. 네. 그럼 저희가 또 이제 13번째 네. 이제 마지막 문제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아까 그 문제는 지금 합산을 하지 않고 이따가 저희 다음 순서 진행이 될 때 그때 아마 합산을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게 제가 들었나요? 이해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 합산해서 수정해서 예, 다시 하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겨져 있죠? 네, 마지막 문제 13번째 문제입니다. 자, 베르니 산림에서 진행되는 F나 1일 의뢰 요청의 친구를 요청하는 요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저 지역이에요. 네. 자, 필라파, 파브르, 벨레, 키르. 사실 저는 막 헷갈리더라고요. 요정 네, 이름이 맞아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막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느껴지거든요. 주로 명칭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네. 이런 거 나오면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 시간 가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뭐 지금 아니다 필라파다 뭐다 벨레다 키르다 다들 지금 얘기 또 나오고 있거든요. 자, 와 사실 이 문제가 거의 순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질문 중에서 가장 정답이 많이 예, 갈라졌어요. 네. 자, 이 정도면은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이제 울 수밖에 없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또 이제 바로 정답을 볼까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정답 공개해 주세요. 벨레. 자, 많은 정답은? 분들이 예, 반 절반 이상이 자, 이 정답을 맞히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막 버리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총 13문제를 풀어봤는데 네. 아, 퀴즈로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웜업은 되신 것 같아요. 결과를 바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요 결과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께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진행해야 되는데 내일이면 로스트아크의 첫 e스포츠 로열 로더스의 8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8강 저도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일 경기에 앞서서 막강한 실력을 보여줬던 네. 8강에 진출한 선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보려고 합니다. 네, 모두를 초청할 수는 없었지만 8강에 진출한 선수 중에 6분을 또 추첨하여서 네. 또 이 무대에 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로열 로더스 8강에 진출한 6분 네, 자리에 위치해주세요.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로열 로더스 올스타전으로 여러분들께 펼쳐드릴 거고요. 랜덤으로 팀을 짰습니다. 그래서 레드팀, 그다음에 블루팀 이렇게 팀을 나눴어요. 조금 이쪽으로 네, 가까이 오실까요? 아, 저희는 네. 잘 붙어있습니다. 네. 저희 팀부터 한번 또 말씀 들어볼까요? 그래볼까요? 간단하게 저의 말보다 자기소개 한번 더 들어봐야죠. 네. 안녕하세요. 배틀마스터 뿌렴입니다. 네, 여러분들 로얄 로더스 유일한 배틀마스터 뿌룡 선수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시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로얄 로더스를 보면서 와 이게 배틀마스터로 사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는데 이걸 해낸 유일한 선수이고 또 유일한 또 캐릭터 클래스를 가지고 왔는데 뿌룡 선수 이게 배틀마스터 오늘 경기는 올스타전은 어떨 것 같나요? 많이 누울 것 같습니다. 왜요? 뭐 어떤 부분이 상대팀의 어떤 부분이 지금 어떤 선수가 지금 위협적인가요? 창을 들고 있는 선수가 있어서. 아, 창술사. 저기 미안해요. 저는 옆에 있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네. 제가 옆에서 네. 창술사라고. 네, 그러면 그 이어서 저희가 옆에 또 노부대 선수는 사실 이미 스타예요. 아, 그렇죠. 지금 로스트아크의 페이커라고 네. 지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르카나를 플레이하고 있는 로프티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 로열 로더스에는 두 명의 아르카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뜨뜨가토 선수와 네. 그리고 로프티 선수. 오늘은 이제 뜨뜨가토 선수가 없었지만 같은 팀에 또 심내 선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로프티 선수 저희 이제 8강도 올라가고 이제 준비할 거 많은데 오늘 원탑의 힘을 보여줄 겁니까? 저는 16강 경기에서 뜨뜨가토 선수가 좋은 플레이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그렇고 내일 경기에서 그렇고 제가 압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지금 올스타전부터 해서 내일까지 그럼 우승까지 가겠다는 포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마지막에 또 이제 보문 선수 제가 또 살짝 옆으로 가볼게요. 저희가 네네네. 또 이제 선수분들을 위해서 보문 선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만에서 바드 하고 있는 보문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좀 기억에 남는 게 마지막 심포니아로 승리를 굳혀버리면서 바드는 원래 팀을 이렇게 케어하는 거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상대팀 오늘 조합에 또 창설사이기도 하고 하는데 상대 조합을 봤을 때 오늘의 승률 어느 정도 될 것 같나요? 너무 많이 죽을 것 같은데 제가 자 여러분들 오늘은 바드만 보시면 됩니다. 바드가 사냐 죽냐의 그런 경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늘 보문 선수 화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네. 블루팀 다 만나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 옆에는 오늘 열기로 가득 찬 유니폼에서부터 예, 그 뜨거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레드팀입니다. 자 먼저 야문 선수 제 옆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야문 선수 16강에서 진짜 워낙 뛰어난 기공사 플레이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무대까지 함께하게 된 소감 어떠세요? 저한테 이런 자리가 맞나 잘 의아하지만 일단 온 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당연히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지금 8강에 올라가 지금 야몬 선수가 여러분 웃고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입가가 막 바들바들 지금 바들바들 떨리고 있어요. 그렇게 긴장돼요. 경기할 때보다 지금 더 떨립니까? 경기할 때보다 더 떨립니다. 어떻게 오늘 그래도 본인 플레이는 제대로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레드팀이 이길 것 같습니까?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물론이죠. 자, 제 옆에 또 아틀란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아틀란 선수가 여러분 16강 누적 딜 최대 딜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 중에서 딜을 제일 많이 넣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도 들었는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기분은 좋았어요. 예, 아, 되게 아유, 저는 실제로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는 건 또 처음인지라 굉장히 저음으로 목소리도 좋으세요. 아, 사실 오늘 상대 팀에 로프티 선수가 같은 팀원이잖아요. 예, 지금 갈라져 있어서 좀 불안합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같은 팀으로 하던 선수가 적으로 가니까 좀 불안하기도 한데 팀원의 소중함을 일깨워줘야겠죠. 제가 오늘 누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로프티가 로아의 페이커로 불리우는 건 솔직히 나 때문이다 아니다. 쟤는 알아서 잘해가지고 아 그래도 로프티도 잘하긴 한다. 뭔가 세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쉼내 선수 네. 아, 항상 경기를 진짜 보면 항상 쉼내 이럴 정도로 되게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워로드의 진가를 정말 경기 대회에서 진짜 제대로 보여주셨어요. 워로드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 뭔가 좀 팁을 주신다면? 워로드는 일단 팀을 잘 만나야 돼요. 아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원이 중요합니까? 맞죠. 예, 워로드가 이제 팀을 서포팅하면서 하는 능력이 좋아가지고 예, 팀원이 잘해주면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워로드가. 그럼 본인 팀원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잘한 거다? 네 그렇죠. 저희 팀원들 많이 잘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야, 역시 인성 예, 좋습니다. 자 오늘 각오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아 오늘 감사하지 와서 이제 이벤트 전 하는데 재밌게 하고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레드팀의 선수들과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선수분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자리로 모실까요? 네 같이 아래로 내려가셔서 경기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 시간 동안에 잠깐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선수들은 3전 2선승제로 경기를 펼치게 될 거고요. 이기는 팀 지는 팀 요것도 선수들만 경기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보고는 있는데 우리도 뭔가 참여하고 싶다 이런 지금 니즈가 있을 만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승부 예측 여러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유저분들도 다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800-4074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 번호로 아, 나 보냈는데 하시는 분들 죄송해요. 네, 오늘 어쩐지 저희가 이제 딱 분위기 보면은 뭔가 갸우뚱하면은 문제가 딱 바로 캐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아, 승리할 것 같다 생각되는 팀 예, 번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네. 그러면 중계석으로 가서 여러분께 중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리를 네. 옮길게요.
불멸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또 로스트아크 중계로 지금 처음 자리를 하셔서 야 이거 준비 많이 하셨다면서요? 아 준비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실 지금 로얄 로더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정말 지금 중계진분들 잘하고 계셔서 저는 오늘 이 행사가 잘 진행이 될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오늘 네. 참고로 힌트를 드리자면 이재성 해설도 저기 와서 앉아 계세요. 네. 아까 전에 저랑 악수했는데 준비 많이 하셨어요? 네. 우리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했었는데 제가 네. 자 아, 오늘 진짜 어쨌든 아, 감사제이니만큼 선수들도 조금 더 잘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레드팀 네. 바로 옆에 앉았는데 자 오늘 잘해보죠 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들리네요. 저는 아까 전에 또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우리 조합상 서로 살짝씩 서로 간에 타협을 해서 좀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상의하에 네. 왜냐하면은 이기는 경기보다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좀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주자 이런 이야기를 선수들끼리 또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게 상금을 걸고 막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경기라기보다는 네. 팬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좀 즐기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도 같이 즐긴다 하는 쪽 그런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감사제잖아요. 저희가 에이. 이제 오늘은 로얄 로더스는 이제 내일 진행이 되고 오늘 감사제니까 그에 걸맞는 올스타전이 좀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선수들이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예. 된 선수들도 있는 것 같고 준비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3전 2선승. 자, 과연 어떤 팀? 레드 팀이 승리를 거둘지, 블루 팀이 승리를 거둘지 첫 번째 세트 가보겠습니다. 자 레드팀 야몬 그리고 아틀란 쉼레 그다음 블루팀 뿌룡 로프티 보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기공사 창술사 워로드 블루팀 같은 경우에 배틀마스터와 아르카나 바드 조합이에요. 네,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정석 조합이죠. 이제 창술사와 기공사가 포함된 이제 워로드로 단단함으로 앞선을 밀고 나간다면 결국 지금 이 조합은 바드가 문제예요. 네. 바드 아르카나 라인을 뚫고 들어갈 수 있냐 그런 문제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블루팀의 뿌룡 선수가 오늘 키포인트 역할을 정말 잘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워낙에 아르카나 바드가 서로 간의 시너지도 또 좋은 상황이라서 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블루팀이 보여줄 수 있을지 보죠. 네 어차피 지금은 뿌룡 선수가 한번 휘저어주면서 지금 싸운기 좀 아껴주죠? 빠져준 상황이라서 다시 뒤로 빠져서 각 봅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이면 결국 어차피 다시 한번 돌려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자 거리를 살짝 보고 있었는데 자 바드 한번 오! 오. 자 세게 한번 높이 쪽으로 들어갔어요. 자 원장은. 근데 지금 이런 라인은 어차피 아르카나나 바드 라인의 포커싱이 맞춰지지 않는다면은 네. 당장은 지금은 레드팀이 창소사가 좀 더 휘어잡을 수도 있죠? 맥힌을 보더라고요. 각성기까지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체력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별로 차이 많이 안 벌어졌어요. 네 좀 이런 상황이면 어차피 지금 뿌룡 선수도 조금 더 내보면서 기다렸다가 네. 타이밍 보고 어쨌든 나선 경력 같이 맞춰서 들어가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중간중간에 능명각 요것도 조심해야 되겠고 네 자 지금 어쨌든 이게 바드예요. 바드 라인 노리겠다는 건데 지금 아르카나 중간에서 잘 끊어줬습니다. 그러게요. 자 중간중간에 스트리모브 했지 네. 이것도 신경 써야 되겠고 아 근데 이게 결국에는 오. 이런 동선이면 자 가디언의 수호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레드팀의 체력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자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 버텨주긴 하겠지만 지금 체력이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이면 결국 바드까지 합류해서 심포니아 타이밍을 어떻게 받느냐도 중요합니다. 워낙에 지금 가디언의 수호까지 하면서 먼저 킬을 하다 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 특히 뿌룡이 다운됐고요. 네. 자 지금 어쨌든 스트리모브 해치 해주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뿌룡 선수가 여기서 바너숍 들어가서 마무리가 되면은 자 횡령 열파 자 이 상황이면 결국에는 또 심포니아 타이밍 잡기 힘들어요. 지금은 아르카나까지 잡으면서 3대0 스코어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거 계속해서 레드팀이 순간순간 움직임들이 좋았고요. 네 셔플 그리고 셔플 로프티 자 그래도 마무리까지는 지금 안되고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뿌룡 선수가 같이 합류를 해주면서 타이밍을 볼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로프티가 적을 치료 아이고 자 지금 포커싱 다시 바꾸겠네요. 이거 지금 블루팀 입장에서는 살짝 빠져서 결국 아르카나 타이밍까지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게요. 물론 나머지 선수들의 체력이 조금 레드팀에서 빠지긴 네. 했습니다만 자 이 부분 지금 바드 다운기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상황에서 지금 보금 선수를 불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틀란 자, 와 지금 제대로 들어갔어요. 성광마 성광
아, 야몬 선수가 예, 진짜 극생활 상관 제대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면 4대0까지 차이를 벌려놓습니다. 네. 오늘 레드팀이 그냥 뭐 아, 최대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좋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심내 선수가 중간 역할을 끊어주고 가다 보니까 네. 동선 자체가 지금 배틀마스 오, 그래 선물이 제대로 들어왔어 지금. 자, 로프티가 하나 또 보여줍니다. 네, 홀리까지 들어가 좀 잡아줬고, 근데 여기서 야몬 선수까지는 잡아서 스코어를 좀 따라가주거나, 그쵸. 아니면 아예 안 잡고 빠졌다가 기다려서 오히려 3대 2 구도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것도 좋죠. 자, 야몬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 합류할 때까지 버텼어요. 일단은. 네, 걱정되는 건 지금 뿌룡 선수 배틀마스터 체력도 얼마 없습니다. 셔플. 자, 이거는 야몬. 자, 이거 없었고. 워로드 백업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열애 신장 맞았는데 아직까지는 실패. 야몬. 네, 이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근데 잡힌 상태에서 결국 지금 아틀라 쉽네 두 선수가 체력이 많이 안 빠져 있는 상황이라 조금 뒤로 빠져서 호흡 맞춰도 되고 여기서 굳이 뿌룡을 안 잡아도 유리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4대 3. 하지만 블루 팀도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은 되거든요. 네. 지금은 좀 아껴놓은 각성기를 어떻게 쓸지가 네. 중요할 것 같고요. 뿌룡이 근데 얼마나 버텨주느냐인데 자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와 뿌룡 선수 굉장히 용감해요. 네 지금 초풍가까지 쓰면서 도와주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심리 선수가 백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중요한 아르카나와 배틀마스터의 연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자 순간 전장의 방패까지 다 써가면서 아 이거 뿌룡이 아직까지 잘 버팁니다. 네 지금은 그래도 심포니아 타이밍이라서 버텨주고는 있는데 네. 이 뒤에 마무리되고 아~ 지금 이 순간에서 아르카나가 문제가 아니라 바드라인을 물고 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뿌룡이 잡혔고 다시 한번 맹렬 결파. 네 단지공까지 들어가고요. 네. 자 이건 잡았어요. 아~ 레드팀이 이거 약간 격차를 지금 벌려놓고 있습니다. 시간 1분 때 무너졌고요. 네, 어차피 지금 폭주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유있게 가면 되죠. 네. 무리하지 않고요. 자, 뒤로 빠져주면서 어쨌든 타이밍만 봐줘도 됩니다, 지금은. 와, 이거 놓치지 않아요? 자, 롭티? 자, 이게 동선 자체가 롭티! 결국에는 창솔사가 이런 식으로 아르카나 라인 지금 오, 그래도 지금 잘 버텨줬네요, 방금. 그러게요. 자, 팀원이 오면서 네. 오, 지금 와 세그나리까지 써주면서 어떻게든 네. 버텨주겠다는데 바드가 있어서 그래요 바드가. 네. 근데 지금 이상해서 결국에는 뭐 워로드 신내 선수가 마무리가 되더라도 스코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1세트는 아무래도 레드 팀이 웬만하면 잡아갈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오 근데 이거 자 그래도 신내 잡고 아틀라까지 자 이거 여기서 아틀라 잡으면 아 근데 지금 어차피 아틀라니 로포티를 잡아냈기 때문에 숫자 싸움에서 유리하긴 합니다. 네 7대5 여기서 아틀라니 버티느냐. 네, 들어와서 둘 다 잡아내거나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자, 조금 이면 제대로 들어갔어요. 네? 자, 제대로? 여기서 아, 시간이 시간 다 됐습니다. 레드팀 첫 번째 세트를 잡아냅니다.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선에서 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배틀마스터가 진이 판 후에 아르카나의 연계 지원을 해주기에는 바드도 그렇고 뒷선이 워로드에 막히거나 창수사의 진입이 너무 진입돼버리면 전체적으로 구도 자체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워낙에 창수사 워로드가 단단하게 버텨지고 뒤쪽에서 기공사가 여기저기 신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블루팀이 나중에는 좀 쫓아가는 그림을 만들었었거든요. 야, 근데 역전이 되진 않았습니다. 네,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각성기 아껴주면서 뭐 분전하긴 했지만 결국엔 초반에 4대0 스코어가 났다는 게 거기서부터 조금 어긋나기 시작했죠. 맞아요. 근데 저는 재밌는 게 사실 그 로얄로더스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이기고 나서도 이런 얼굴 표정이 네, 아니에요. 아우, 지금. 근데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지금 사랑스러운 표정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나요? 자, 네. 순간 굉장히 사랑스러웠죠? 네, 예. 자, 그리고 오늘 블루팀 뭐 1경기는 좀 아쉽게 됐지만 결국 조합상 앞선에 이니시에이팅을 넣어주면서 각을 만드는 면에서 이게 바드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그리고 특히나 로프티 선수가 오늘 그 페이커의 눈썹 요 저기 네. 이게 인상이 지금 아직 이봐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네. 왜냐면 좀 더 이제 올스타전이니까 조금 더 좀 내려놓고 가볍게 본인들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느껴져요. 아, 예, 예, 예. 그러나 아, 얘 또 로얄로더스에서는 정말 사실 무서워서 말을 못 붙일 지경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소프트하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대 0으로 레드 팀이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세트 준비되면 바로 가겠습니다. 경기 준비됐습니다. 경기 갑니다. 자, 1대 0 레드 팀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 과연 블루 팀이 쫓아갈 수 있을지.
자,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런 부분이 걱정돼. 결국에는 팀 조합 자체가 블루팀 입장에서는 뿌룡 선수가 진입해서 각을 어느 정도 열어주고 아르카나 로프티 선수의 딜적인 부분을 조금 많이 생각해 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을 제대로 찍고 지금 아틀란 선수가 마크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피명기가 부족하다 보니 지금 아르카나 입장에서는 쫓기는 그런 느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르카나가 좀 편안하게 네. 네, 딜을 넣어줘야 되고 원거리에서요. 자, 배틀마스터는 근접해서 뭔가 휘저어놔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이 돼야 되겠죠? 네, 초반부터 좀 더 공격적으로 갔는데 이게 어쨌든 워러드가 또 동선 라인 막아놓은 거라 지금 상황에서 진입한 뿌룡 선수 최대한 딜을 넣어주면서 한번 빠져줄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뿌룡이 어쩔 수 없어요. 뿌룡이 본인이 가서 해집어야 됩니다. 네. 자, 그래도 지금 아틀란 체력이 좀 빠져있는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건 결국 바드라인이 혼자 동떨어져 있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지금 부르기 입장에서는 자, 중간순간 바로 그냥 극성 발성을 썼어요. 네, 지금 뿌룡 선수 체력 많이 빠졌죠 지금. 자, 초반부터 뿌리오. 각성기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 시작부터 분위기를 레드팀이 앞서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생각해야 될 건 지금 뿌룡 선수가 어떻게든 아틀란 선수 체력을 좀 빼줬으면 모르겠는데 네. 아, 지금 일단 잡히고 아틀란도 잡아냈습니다. 와, 맞습니다. 바로 쫓아가요. 아틀란 선수가 체력이 빠져있는 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 블루팀 입장에서는 좋은 네. 소식이고요. 자, 이 상태면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면 지금 로프티 선수가 최대한 여기서 안정적으로 생존력을 올려서 딜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폭풍에서 깔고 다시 한번 네. 스트리머 배치. 자, 구간 자체는 자, 어쨌든 바드가 어느 정도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위치예요. 아틀란의 어느 위치에 들어갈 수 있냐의 싸움이에요 지금은. 실드는 약간씩 다시 네. 예, 채워놓고 있었고 자 이제 벗겨졌습니다. 네, 쿨 좀 채워서 가겠다는 거죠. 유성강 쳤으면서 먼저 진입해서 자 지금 아르카나 지금 다운기 한번 빼놓은 상태에서 지금 기공상 자, 진입까지 안 돼. 지금 어쨌든 스팀 오브했지.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로프티가 살짝 얻어맞았다가 다시 빠져나갔고 아직도 네, 연결되고 있어요. 근데 심포니아 타이밍을 여기서 잡아서 로프티한테 써줄지 네. 좀 더 기다릴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러면은 여기서 체력 마지 빠져있어서 3대1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가격에서 먼저 레드가 써냈고요. 아, 지금은 잡았어요. 결국 이런 상황이면 보문 선수가 바드가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네. 체력이 2분의 1 이상 떨어져 반 이상 떨어지면은 공격적으로 팀 케어를 해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도대체 각성기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에 따라서 흥하거나 망하거나 네. 네, 자 지금 그래도 나왔죠. 지금 아르카나 셔플 예, 이, 잘 들어갔어요. 레이는 빗나갔고 잘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마무리 딜까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자 무급군까지 써주긴 했지만 지금 아틀란 선수가 아직 체력이 빠져있는 상황. 근데 이 상황이면 지금 체력이 전체적으로 내 팀이 많이 빠져있어서 네. 블루팀에게 기회가 와요 이제. 자, 역전 가능하죠. 아틀란 잡았고 네. 3대3 동점에 아몬도 체력이 없습니다. 자 셔플까지 제대로 갔고요 지금. 자 어쨌든 지금 다운기까지 이제 빠졌고요. 네. 자 포커드는 빗나갔고 이거는 아르카나가 마무리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야모니 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소금까지 써주고요. 아 레인 마무리. 자 결국에는 심내 선수가 전체 백업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 다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뿌룡 선수 체력까지 잘해줘야 됩니다. 바드가 아마도 지금 뿌룡 위주로 플레이 해줘야겠죠. 그렇죠. 지금 뿌룡 같은 경우에는 전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체력 관리가 쉽진 않아요. 네 지금 근데 토딜 라인이 지금 체력이 많이 빠져서 자 심포니아 지금 근데 아르카나에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로프티 맞아요. 로프티가 안 받았어요. 못 네. 받았어요. 자 지금 아르카나 기다리고 있어요. 자 동선 라인 만들어주면서 배틀마스터 봐주다가 다시 아르카나한테도 갈 수도 있고요. 아 뿌룡은 그래도 열심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나산경 자 뿌룡 자 지금 어쨌든 아르카나도 체력 있고 이거 워러드도 지금 묶여있는 상황이면 예? 한 번만 더 돌려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나선경. 체력을 자 나선경까지 은근히 네 나선경까지 연계는 안 됐습니다 지금. 예? 자 이건 마무리네요. 대신 로프티가 먼저 잡혔어요. 자 이러면은 마찬가지 뿌룡 선수 잡히고 열애 신장 맞고 어쨌든 보문 선수 최대한 여기서 버텨줘야 됩니다. 여기서 체력 너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자 야몬이 아예 불길성으로 덧쳐서 다치고 와 이건 창술사 기공사의 완벽한 콜라보 백업이었어요. 놓치지 않겠다. 자 그래서 샤프로 네. 자 중요한 건 근데 어쨌든 뿌룡 선수가 나성형까지 연기가 되면서 기절 타이밍을 보고 딜을 같이 넣는다 이런 거 구간을 뽑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미 무급권도 네.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능력 그 다음에 반월성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겠고 지금 체력들이 야몬 네. 그리고 심내가 빠져있어서 블루팀 입장에선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자, 시간이 없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60초 폭주 상태에서 블루팀 밀어넣겠다는 거죠. 셔플 체력이 들어갑니다 지금. 아 셔플 잘 들어갔어요. 자 일단 빠지긴 했는데 체력이 많이 없어요 지금. 네. 자 야몬이 이거 잡히 이거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빨리 네. 다 잡히든가 그리고 한꺼번에 나와서 잡든가 결정해야 돼요. 자 바드가 어쨌든 체력이 좀 있다 보니까 거의 풀피라 팀 케어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야몬 잡히고 아틀란도 잡힐 각이죠. 네. 자 잡혔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심리 선수 잡히고 지금부터는 레드의 타이밍이에요. 지금 네? 빨리 가줘야 됩니다. 자 이러면
레드팀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나 물어야 되는데 나머지 체력들이 많아서 네.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결국엔 아틀란의 진입이 어떤 식으로 되고 기공장 뭐 어쨌든 아무문까지 연계가 야무까지 연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롭디 빠져나가고 나만 살면 된다. 자 15초만 버티면 된다. 이거는 지금 어쨌든 아르카나 아니면 그쪽 타이밍 볼 것 같거든요. 아틀란이 로프디. 만들어 죽냐마자 싸움이거든요. 아틀란! 로프디 뛰어졌고 아! 빗나갔어요. 로프디 살아가고 네. 자 그래도 이번에 다시 한번 다운. 자 오늘도 케어해주고 있긴 한데 여기서 마무리까지 자 마무리가 로프디! 자! 로프디 죽기 직전! 이야! 제가 로얄 루더스 때 봤던 게 이런 거거든요. 죽을 듯 살 듯 죽을 듯 살 듯 하면서 야. 끝까지 살아남아서 상대 딜 타이밍 뺐고 딜 분산까지 완벽하게 시켜줬어요. 정말 로프티 선수 체력 1, 1. 아니 이게 이런 맛이군요. 이게 네. 제가 로얄 루더스 보면서 네. 와 이게 저런 그 긴장감이 있는데 현장에 오니까 와 이게 사실 선수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거 긴장감 내면서 짜릿하겠을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주요 장면들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 마지막에도 요 어느 장면이 아 시작할 때 분위기인가 봐요. 네. 뭐 여기 이 부분에서도 어쨌든 뿌령 선수 잡아내고 다 좋았는데 중간중간에 지금 로프티 선수가 죽음의 운명 각성기까지 이용해주면서 비슷하게 따라가주는 모습 좋았거든요. 네. 자 뭐 여기서도 어쨌든 체력이 좀 빠져있는 상황이지만 마무리까지 시켜주기 위해서 보고 있는데 어쨌든 로프티 생존 최대한 해주는 모습이고요. 이게 어쨌든 가디언에서 초반부부터 어쨌든 레드팀의 전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성기 좀 소모하면서 상대의 3대 0 스코어나 3대 2 스코어를 만들어내서 좀 우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지가 좀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보문 선수가 심포니아를 쓰지 않고 끝까지 좀 가지고 있었죠. 네. 사실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무리하지 말고 타이밍 됐을 때 아르카나가 어느 정도 스택을 쌓으면서 딜 타이밍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뿌령 선수와 그리고 로프티 선수를 위해 봄 선수가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레드팀 같은 경우에는 3명의 선수가 다 같이 체력이 좀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로 블루팀이 놓치지 않았다는 게 두 번째 세트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네, 사실 뭐 본인들 생각 입장에서는 야 이거 로프티 잡고 스코어 벌리면서 타이밍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데 안 잡히니까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서의 좀 마지막에 집중력 차이가 좀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거 시간 1분 정도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체력들이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되면 3명이 다 잡히면 3킬을 준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서 이게 역전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저는 정말 블루팀이 이런 올스타전에서도 영리하다는 게 폭주 상태 타이밍 보고 본인들 쿨 최대한 챙겨놓고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오늘 한 팀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아, 이 선수들이 서로 간에 호흡을 맞춘 게 제 생각에는 뭐 거의 네.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맹룡룰파가 또 빗나가고 아. 어떻게든 로프트 선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지금 신내 선수가 지금은 분전하고 있긴 하지만 이걸 결국엔 또 시간이 살렸습니다. 오로드가 가디언의 락락까지 던져봤습니다만 쉽지 않았고 자 결국 한 세트씩 주고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네. 예, 오늘 뭐 다 같이 즐기는 축제라고 하더라도 승부는 승부다. 이게 또 선수들의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레드팀과 블루팀 승자가 누굴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트 갑니다. 자, 1, 2세트까지는 그냥 그래 웃으면서 할 수 네. 있습니다만 자, 이제 세 번째 세트는 또 얘기가 달라요. 저희가 선수분들이 옆에 있는데 네. 표정이 아, 저희가 로얄 루더스 때 봤던 그 표정이에요. 지금. 진지해졌어요? 네, 진지해졌어요. 네. 한 선수를 제외하고. 네. 아틀란만 나 쳐다보네. 네.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블루팀의 비슷한 구도가 있어요. 뿌리형 선수가 어느 정도 초반부터 내공 연속 키고 들어가서 좀 모아주면서 휘저어줘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레드팀이 어떻게 아틀란과 그리고 야몬이 풀어줄지를 봐야겠죠. 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살짝씩 들어가주면서 결국 뿌룡 선수가 유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르카나의 각을 만들기 위해서죠 지금.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스팀업 엣지 깔아주기 때문에 요거 신경 써야 되고 포카드 네. 던지고 야몬. 자 지금은 어쨌든 동선 자체가 뒤에서 바드가 어느 정도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라인이라서 레드팀도 한 번 더 각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위쪽에서 야몬 네. 선수가 가디언 낙내 후에 바너스 병기까지. 자 최종! 야 이거 아틀란 들어가거든요 지금! 빙룡룰파! 자 아틀란이 지금 각성기를 썼고 가디언에서 바로 올려줬어요. 지금 너무 용이한 게 보문! 동선을 막아놨어요 가디언의 수호로 지금! 그러면은
로프티만 잡아내도 되거든요 지금. 이러면 로프티 아우 체력 많이 빠지고요. 네. 걸렸고 아래쪽으로 쫓아갑니다. 쫓아. 자 그런데 이 상황이면 어쨌든 결국에는 뿌리온 선수를 백업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방금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콘을 맞추겠다는 의도가 네. 다분합니다. 초반 분위기는 확실히 레드팀이 잡동합니다. 이렇게 3대0으로 분위기가 벌어지면 물론 쫓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엔 좀 다른 게 레드팀의 전체적인 체력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블루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각성기 타이밍을 아르카나와 같이 뿌리온 선수가 만들어줄지도 봐야 되고요. 네. 자 셔플! 자 지금은 뭐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네,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선점까지 쓰고 근데 블루팀 지금 걱정되는 게 봉훈 선수가 체력이 좀 빠져있는 상황이라 결국에는 본인들이 이번 타이밍 때는 안전하게 심포니 안 쓰고 싸우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뿌리온 선수가 들어간 건 아르카나 각을 만들어주려고 들어간 건데 생각보다 옆에서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운드 올리 다시 한번.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나선경 들어가고 지금 어쨌든 여기서 야본 선수라도 잡아내야 되는데 지금 한번 빠져서 다시 타이밍 보고요. 와 지금 전체적으로 체력들이 많이 빠져있는데 블루팀에게 기회입니다. 네 근데 지금 자체가 어쨌든 스케줄 돌아오는 상황이라 어쨌든 네. 뿌리온 로프티 같이 들어가서 3킬 해내야 되거든요 지금 뿌리온. 이게 순간순간 넬라시아 이것도 신경을 써줘야 되겠고 네. 와 이게 슈네 선수도 할 게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야문 선수가 어쨌든 금강 성공 상태이기 때문에 록티. 타이밍 잘 보일 거예요. 오 심포니아 자 타이밍 여기서 좋았어요 좋았어요. 결국 아끼다가 지금 체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쵸. 여기서 지금 3킬 못하면 블루팀 패색이 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져가야죠. 자 심내 잡았고 아틀란 체력 없고 자 이건 무조건 심포니아 선수. 아니 이거는 사실 잠깐만요 아틀란이 어쨌든 본인이 할 거 거의 만들어 놓고 간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사실 블루팀에게 절호의 기회였고 네. 심포니아까지 썼는데 아 이거 3킬을 주워담지 못했습니다. 야몬 선수가 체력이 없긴 하지만 자 지금 셔플 상태 결국에는 바드 체력이 많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될 겁니다. 쫓아가죠 야몬. 네, 자 봄은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무너지면 결국에는 워로드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쵸. 팀 케어 다 해줄 거란 말이에요. 힘내잖아요. 예. 아까 그랬잖아 팀을 잘 만나면 이긴다. 네. 네. 자 지금 뿌리온 선수가 최대한 버텨주고 있지만 지금은 자 맥론 옆에까지 들어가면서 자 뿌려 아하 열애신장까지 다 들어갔어요. 무식한 손바닥으로 아우 제대로 한방 매겼습니다. 결국에는 배틀마스터의 선진 입구에 아르카나의 진입이 돼야 되는데 그걸 네. 막아주니까 바드도 같이 아르카나와 막히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래도 로프티가 야몬까지 잡아내면서 6대3 아직은 쫓아가고 있는데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뿌려온 선수가 다시 한번 흔들어주면서 타이밍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워로드 체력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견제 들어가면서 워로드를 잡으면서 창조세까지 아트라까지 노려줘야 자,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투타운인 것 같은데요. 자 쉽내가 일어나기가 쉽지 네. 않습니다. 이번엔 안 쉬워요. 자 이게 선행이 돼야 돼요. 워로드를 잡자마자 또 아트란을 또 가줘야 되는데 지금 워로드가 안 잡히고 있어요. 자 안 쉽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네. 살아있고 자 다시 한번 빠지고 자 가시안의 락내 네 셔플까지 들어가면서 어쨌든 버텨주고 있는데 여기까지 자 지금 블루팀 입장에선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지금 창솔사를 잡아낼 수 있냐 없냐 싸움인데 아틀란의 오늘 무빙이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아 갈 때 가더라도 위에 타이밍 가야 돼요. 위에 타이밍 많이 뺐어요. 윗선 싸움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창솔사 아틀란도 지금 빠져나왔고요. 자 지금 오 엣지가 오 스트림 오브 엣지가 네. 지금 아이덴티티 활용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래쪽 여기 셔플 네. 근데 지금 잡았어요? 폭주 상태고 죽음의 운명이 들어가더라도 여기서 야몬을 잡고 중요한 건 아틀란까지 잡아내고 네네. 그다음 상황을 봐야 돼요 지금. 각성기까지 썼는데 네. 하지만 뭐 죽음의 운명을 끼고 왔다는 건 그만큼 팀의 메인딜을 맡아줄 게 아르카나다. 맞아요. 로프트를 많이 믿고 있는 조합이거든요. 좀 더 공격적으로 가겠다. 자 지금 버티게 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야 이건 뭐 오로드가 버텨주고 네. 아틀란이 최대한 여기서 10초, 15초만 버텨주면은 스킬 다 맞아도 괜찮다라는 생각 가질 거거든요. 비슷하게 봐야 돼요. 아틀란이 잡냐 못 잡냐 네. 싸움이거든요 지금. 아틀란 물러왔어요. 자 뿌려게. 지금 자, 좀 잡고 가요. 더 잡아내야 돼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아오. 야 이거. 오히려 아틀란은 잡혔지만. 자 시간이 부족해요. 이길. 본인이 생각한 만큼. 시간 다 벌고 마무리된 거란 말이에요. 무구권 쓰긴 했지만 결과 안 나왔고요. 결국 레드가 가져갑니다. 마지막까지. 야 이거는 사실 마지막 개인 피지컬이죠. 결국에는 창소사 버텨주면서 잡아내서 스코어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타이밍 자체를 안 줬잖아요. 네. 자 앞서 주요 플레이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들은 다시 예 무대로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죠. 자 선수들 무대로 이동하는 동안에 저희는 앞서 주요 장면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레드팀은 확실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바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초반에 빨리 밀어서 워로드로 동선 막아놓고 딜 넣으면 된다. 그게 뭐 제대로 적중했던 전략의 승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자, 여기 타이밍도 그렇고요. 자, 하지만 뭐 근데 3경기를 보자면은 중간중간 부분에 잘 살아주기도 했어요.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블루팀의 조합 자체가 연계를 넣어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쪽으로 선수들 네, 이쪽으로 조금만 더 모시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결국 시간 얼마 없는 타이밍 때 결국 뭐 아틀란 잡아내긴 했지만 뭐 스코어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대였죠.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예, 네. 블루팀이 쫓아는 갔는데 자, 승리를 거둔 우리 레드팀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염은 선수 어떻게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좀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아, 심대 선수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순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어떻게 경기 오늘 워로드는 팀원을 잘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팀원 어떻게 만족스러우십니까? 아, 오늘 너무 만족스럽네요. 제가 거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앞에서 이제 다 죽어주니까 이제 네, 너무 편했어요. 어떻게 그러면 기존에 전에 나의 팀원들보다 더 만족스러우십니까? 이건 좀 민감하죠. 아, 당연히 저희 팀원이 훨씬 더 편하죠. 네, 너무 편하다고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셔서 네, 짓궂게 한번 질문해봤어요. 자, 옆에 네, 염은 선수 네, 이제 제 옆에 계시네요. 자, 오늘 MVP를 본인이 뽑는다면 누굴까요? 아마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만족스러웠습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좀 많이 끊었어요. 제가 뭔가 상대가 하려는 걸 많이 끊었고 데미지도 많이 넣은 것 같고 앞에서 잘 버텨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본인을 지목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자, 아틀란 선수, 아틀란이 생각하기에도 야문이 제일 잘한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와, 아니 어떻게 그러면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팀원으로 같이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을 정도입니까? 그죠. 뜸이 약간 생각할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감사제 같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어떠셨는지 짤막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냥 내일 로얄 로더스 경기가 있는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거의 뭐 정식 멘트인데요. 이 정도면 저희가 또 이제 승리를 패배하긴 했지만 사실 올스타전엔 그 참여했다는 의의가 큰 거잖아요. 오늘 로퍼티 선수 본인 플레이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 만족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사실 뭐 올스타전이니까 저희가 이제 내일 있을 경기에서는 지금 약간 뭐 워밍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내일은 이 이상의 좋은 플레이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못하는 플레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오늘 아틀란님 폼 보니까 내일 경기 이길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보니까 아틀란이 로프팀만 쫓아다녀. 제가 느꼈거든요. 네. 자, 어쨌든 또 잘 준비를 하기 바라고요. 자, 네. 그럼 저희가 또 이제 바로 이어서 보무 선수한테 또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가려지네요 다들. 죄송합니다. 보무 선수,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바드 힘들 거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이 바드 플레이 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팀에서 가장 이 선수 우리 팀의 한 명이 혹시나 생긴다면은 영입하고 싶다 그런 선수 있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저는 브룩님이 더 같이 하고 싶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페이커? 네, 아니 뭐 그만큼 뭐 양 선수들이 다 잘해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질문을 좀 짓고 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경기를 했지만 이번 8강에서 이제 또 안 만나잖아요. 오늘 준비된 팀들이랑 어쨌든 8강 준비 잘하고 팀원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오늘 많이 죽었는데 내일도 많이 죽을 것 같으니까 버스 좀 잘 태워줬으면 좋겠어요. 바드 버스. 네, 아니 뭐 말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오늘 뿌령 선수 제가 또 이제 이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뿌령 선수 오늘 저는 느껴졌어요. 뿌령 선수의 그 아빠의 마음 앞에서 엄마 아빠의 마음 뭐 버텨주고 본인이 풀어줘야지 경기가 풀리니까 오늘 경기 그래도 앞에서 본인이 해야 할 역할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어느 선수가 가장 본인을 좀 짓궂게 마크하던가요? 창든. 아까 전에 이 대답을 30분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참. 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8강 버스 잘 탈게 한번. 자, 또 이제 같은 팀원분들이 다들 있다 보니까 네. 네, 친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 감사제의 선수들을 직접 모시고 또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또 로얄로더스의 대결할 때하고는 느낌이 또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한 선수 여러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베테랑의 신년 감사제 분위기가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부 순서는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던 로스트아크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로드맵 발표, 그리고 모험가 분들께서 사전에 남겨주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2부는 더 알차게 구성되어 있고요. 혹시나 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미니 포토존과 또 많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네. 혹시나 안 하셨다면 지금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딱 10분만 쉬고 계속해서 2부 순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즐겁게 즐기고 계세요? 즐거우세요? 감사합니다. 자, 루테란 신년 감사제 이제 계속해서 2부를 시작할 텐데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보다 더 중요한 시간, 또 설레는 시간 이런 것들 2부에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의 시작에 앞서서 퀴즈, 요거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엄청나게 박빙이었대요. 7위까지 이게 등수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1등은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나는 진짜 1등, 우리 팀이, 우리 테이블이 1등할 자신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곳곳에서 막 들어주셨어요. 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순위 도전 로자랄 순위 보여주십시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13조, 13번 테이블 어디 계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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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축하합니다! 자, 13번 테이블, 13조에게는, 예, 상품권 5만원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등, 1조, 여기인가요? 축하드립니다! 1조에게도 3만원 상품권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조, 4조, 5조까지고요. 동률. 자, 10조 어디 계시죠? 10조 여기. 다음 15조 저쪽. 그 다음에 25조 저쪽. 자, 축하드립니다. 동률이에요. 동률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빨리 누른 사람 순서, 빨리 정답을 맞추신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선별했어요. 그래서 지금 3등 10조가 정답을 더 빨리 맞히신 거예요. 그래서 3등, 그 나머지 15조, 25조 순서입니다. 원래는 저희에게 상품이 3등까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 재량으로, 어떻게? 제 재량으로 제가 5등까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3등에게는 토토이키 쿠션 선물 드릴 거고요. 4등 모코코 키링, 그리고 5등에게는 문화상품권 만원권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요거 선물은요, 여기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제가 요거 뭐 모코코 키링이 난 더 좋아요, 뭐 쿠션이 전 좋아요 이렇게 하셔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앞서 퀴즈,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그 아까 그 틀렸던 문제, 그거는 정답이 몇 번? 2번. 여러분이 다 맞추셨어요. 네, 저희 큰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퀴즈 정답 모두 다 확인해봤고 1등 팀에게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